왜 가슴이 뛰기 시작했나 경쟁차들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겠죠. 한국 시장에서는 제가 딱 생각나는 게 한 두 개 정도 차종이 있는 것 같아요. 요게 지금 2.0 터보 모델이죠. 네. G70이라고 막 스팅어에 얹은 2.5 터보 새로 넣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. 2.0 터보의 슈팅 브레이크면은 BMW의 지금 G-body 320i 투어링이죠. 예, 320i 투어링 외건 모델이 있고, 제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. 장르를 추리다 보니까. 볼보의 V60 크로스컨트리가 있습니다. 재밌는 게 그 두 대의 차량 전부 다 320i 럭셔리로 보고 V60 크로스컨트리 프로로 모델로 봤을 때 한 5,800만원에서 5,900만원 정도 한단 말이죠. 그리고 이 차도 이륜에다가 넣고 싶은 옵션 다 넣고, 그 다음에 스포츠 패키지 넣고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까지 넣었을 때 딱 이 차의 선택 옵션 포함된 가격이 5,800 얼마란 거죠. 그래서 경쟁차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가격대에 경쟁력 있게 더 옵션들 더 넣고 나왔다 라고 했는데,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G70에 기대하는 바인데, G70은 2.0 터보 유닛에 스포츠 패키지까지 넣을 수 있죠. 막 LSD하고 온갖 이제 달리기를 위한 잡다한 장치들이 들어간단 말입니다. 그런데 이제 320i는 해당 금액으로 살 때 20i에 그냥 일반 럭셔리 모델밖에 사지 못해요. 그렇다고 달리기를 위해서 M340i로 가게 되면 8,000만원이 넘어버린단 말입니다. 그렇다고 V60 크로스컨트리는 그럼 20i보다는 마력은 나아요. 20i가 190마력이고 V60 크로스컨트리가 한 250마력 정도 되니까 마력 자체는 이 차하고 비슷한데 지향하는 바는 다를 거죠. V60 크로스컨트리는 이제 성능적으로 부족한 건 없지만 달리기용 차는 아니다. 그래서 이 G70이 그 애매한 니즈를 잘 완성을 시켜줄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. 총평하신 거 아니죠? 벌써 이제 막 마음이 기대가 총평처럼 나와버렸어요. 저는 오늘 뭐 외건 차량들을 비교할까 생각도 했는데, 또 다르게 비교를 하자면 GV70하고도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기본 가격이 6천 가까이서 시작이 되죠. 한 5천만원 후반대에서 GV70의 2.5 터보 일반 모델의 가격이 시작이 되는데, 물론 이 차는 2.0 터보 옛날 유닛이니까 마력은 조금 낮지만 GV70이 코너링 성능이 좋은 차냐라고 물었을 때 그런 차는 아니거든요. 그래도 슈팅 브레이크를 눈여겨볼 정도로 운전에 대해서 안목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GV70을 사려고 하다가도 G70 슈팅 브레이크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. 뒤에서 절대 아니라고. 결국에 왜 유럽에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봤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, 사실 유럽인들은 평균 신장이 더 크잖아요. 그렇죠. 유럽은 이제 국경을 넘어가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. 그렇죠. 차를 타고. 그렇게 어느 정도 좀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을 하면서도 짐도 좀 적당히 이제 한 14박 15일치 짐을 때려박는 그런 중간자적인 위치로 외건이 인기가 있을 텐데, 유럽인들 취향엔 너무 작지 않나 이 2열 공간이. 패밀리카로 이제 뭐 GV70을 먼저 본 다음에 이거 비슷한 거야 라고 슈팅브레이커를 계약을 해서 들고 가시면 뭐 만화처럼 여보 오빠 저 차 뭐야 뚜껑도 열려? 저거 내 아반떼 안 하고 2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는 거야. 속도도 내 차보다 훨씬 느려. 그럼 200 못해서 저걸 사야지 오빠. 그렇죠. 실제로 뭐 GV70 기본형하고 이제 이 G70 슈팅브레이크 옵션을 넣고 싶은 만큼 넣은 가격은 사실상 겹칩니다. 예. 그런데 2열에서의 안락성은 GV70이 월등하게 높다. G70 슈팅브레이크는 뒷좌석이 조금 더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, 차돌박이님 말씀대로 헤드룸에서의 개선은 있지만 레그룸에 있어서의 개선은 거의 없는 수준이 아닌가. 예. 일반 세단 모델이 있고 유럽 시장을 지향을 하는 제조사들은 그 세단 모델에서 바지치기 모델로 외건 모델을 내놓잖아요. 딱 그 외건 모델을 보면은 운동 성능이 거의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데, 그건 사실 같은 급의 SUV에 비해서 운동 성능이 좋다는 거지, 사실 외건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편해져요 운전이. 예, 세단이 좀 경쾌한 그런 느낌을 준다면 외건형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감각을 준다,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G70이 너무 극단적으로 스포츠 세단이다 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없겠지만, 차가 내 취향에 비해서 좀 불편해 라고 하셨던 분이 있다면 또 G70 슈팅 브레이크에서 또 다른 만족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.